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40회 문제풀이의 성하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능검 시험은 역시나 기출이 정말 중요한데요. 기출 잘 정복하셔서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의 기출에서는 좀 나오지 않았던 지문 같은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좀 잘 나오지 않는 탑이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근데 어서 본 애 같기도 하고, 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또 나올 수가 있고요. 사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답이 아닌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힌트들이 또 보기들에 나와져 있으니까요. 오늘 답 찾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 나왔는지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항상 나오는 거죠.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문제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뭉뚱그려서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내용에서는 밑에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시대 사람들은 낚싯바늘과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았다. 어로. 그리고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포인트겠죠. 농경하고 목축 가면 무조건 신석기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를 이용한 농사 이 정도까지 발달할 정도가 아니죠. 이거 철기시대 되겠고요. 발량전, 명도전 같은 화폐를 사용했다. 화폐 사용하는 것도 발달된 형태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교류했던 철기시대의 일이 되겠습니다. 답은 당연히 3번이겠죠. 빗살무늬토기 정말 잘 나오는 내용이겠고요.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돌 하면 청동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대표적인 도구로 주먹도끼, 찌개 이렇게 허접한 이름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구석기 시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1번 문제 여기서 틀리진 않으시겠죠. 자, 두 번째도 항상 나오는 그놈의 철기시대 여러 나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린성 랴오어선 유적에서 출토된 가해 황금 귀골인데요. 이 나라에서는 금이 많이 산출이 되고요. 금과 은으로 치장하기를 즐겼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밑에를 봐주셔야 됩니다. 자, 장성 북쪽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주관하는 사출도가 있었다. 마가우가 저가구가 사출도하면 그렇죠.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여하면 부영이랑 고동이는 동무다. 부여하면 영고라는 제천행사 바로 가주시면 되겠죠. 민며느리제는 옥저가 되겠습니다. 소도라고 불린 신성지역 사만이겠죠. 단군 과하마 반어피 요거는 이제 동예가 되겠고요.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한 번금 8조 고조선입니다. 항상 나오죠. 이렇게 여러 나라 항상 뭉뚱그려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잘 나오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화유산을,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문화유산을 남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봤더니요. 여기 김해 나와져 있네요. 금강 가야겠죠. 그죠? 자, 대성동 고분출도 청동속과 함께 여기 무슨 뿔잔 나와져 있습니다. 어쨌든 김해라는 큰 힌트 줬으니까 금강 가야, 가야 고르시면 되겠죠. 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대요. 여러분, 책화가 있었다 라고 하면 동예가 되겠고요.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백강전투 이것도 좀 잘 나오죠. 백제 되겠습니다. 자,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여근지. 철여근지는 좀 처음 들으셔도 욕살은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고구려에 있었던 그런 관직명이 되겠고요. 낭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다. 가야 하면 역시나 철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러한 철을 낭랑과 외 같은데 중개무역 수출했더라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장일치제인 화백회의 하면 신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철기시대와 이제 삼국시대를 살짝 묶은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주시는 건데요. 가 같은 경우에는 영락이라는 큰 힌트를 주고 있지요. 영락은 누구의 연호일까요? 바로 광개토 대왕의 연호입니다. 우리가 뭐 외울 연호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락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토벌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나왔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광개토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를 봤더니요. 지금 고구려에 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가 나왔는데 세 번째 단락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줄. 개로왕이 도망하여 나갔다. 개로왕, 괴로운 왕이죠. 왜? 장수왕의 공격으로 결국 한강역을 빼앗겼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장수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사이의 업적을 묻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의자왕이 벌써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의자왕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고요. 자, 미천왕 같은 경우에는 4세기 왕입니다. 고구려 광개토와 장수왕은 5세기의 왕이죠. 따라서 이전이니까 당연히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동성왕이 낮의 동맹 6세기, 성왕 6세기 되겠습니다. 백제의 중흥기죠. 괴로왕 이후에 나오는 문주동성, 무령성 그 왕들이 되겠고요. 답은 5번이 되겠죠. 장수왕이 지금 괴로왕 치기 전에 먼저 뭐를 합니까?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후에 결국 백제를 압박하면서 그렇게 차지하게 되더라. 한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힌트가 거칠부입니다. 거칠부. 거칠부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국사를 편찬합니다. 삼국시대에 전해지는 이제 그러한 뭐 역사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국사도 있었고요. 뭐 신집, 뭐 유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서가 있는데 현존하지를 않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바로 가장 잘 나가는 시기에 냈다라는 겁니다. 왜? 나 잘 나가는 이거 기념하고 싶어서 역사서를 편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신라의 거칠부기 때문에 어느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진흥왕 시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은 뭐 볼 것도 없고요. 어쨌든 진흥왕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중앙군으로 구서당이라고 나와져 있죠. 그죠? 구서당이 편성된 거. 구서당 십정은 신문왕. 그것도 통일신라. 더 훨씬 나중에 내용이 되겠죠. 자, 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가 확장되었다. 이게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화랑도뿐만 아니라 이런 거 대가야 병합한 거, 뭐 여러 가지 적성비라던가 비석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고요. 신라 진흥왕의 업적 정리 잘 해두셔야 되겠죠. 자, 외사정이 파견되었다. 이거 문무왕 되겠습니다. 자, 문무왕 같은 경우에 은근 원래 문제 이렇게 되게 잘 나온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에 중국 고급이 전부 다 문무왕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출제가 되었어요. 자, 최고 지배자의 친구 마립간 정말 잘 나오죠? 뇌물마립간, 뇌물왕이고요.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 지증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나오는 정말 매번 나왔던 그놈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능왕 고르는 거라서 2번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힌트가 참 많이 나와요. 중대성 우선 있습니다. 일본군 태정관에게 뭐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자, 귀국에 가서 아련한 사실 정당성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자, 여기서 막 내용 나와져 있는데 정당성에다가 중대성 나왔으면 그렇죠. 요건 바로 발해가 되겠습니다. 발해 삼성 육부제 중에서 삼성에 해당하는 성들이었죠. 자, 그러면 발해를 골라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옥절을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했던 건 고구려 태조왕 때 일이죠. 고구려니까 고르시면 안 돼요. 너무 옛날입니다. 자, 광덕 준풍의 독자적인 연호 이거 고려 광종 잘 나오는 왕이죠. 자, 오경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 바로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상수리 제도를 실시한 건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고요. 내신좌평, 위사좌평, 어쨌든 좌평이 육좌평은 바로 백제의 관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상대 등 고구려 대대로 백제는 좌평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엔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나왔는데 요게 조금 이제 추측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내용 보면은 쉽게 또 이해가 갑니다. 자, 신라라고 이미 아주 큰 힌트를 또 주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당이 신라를 계림대 도독부로 삼았대요. 그러면 아, 이거 지금 삼국 통일하던 시대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보실 수 있겠고요. 복신과 도침이 부운동하고 중요한 건 아주 큰 힌트. 고구려 왕이 항복했습니다. 이 왕 때. 그리고 나서 고구려 부흥운동군 군을 이용해가지고는 결국 당군을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를 하는 왕일까요? 그렇습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열왕 아니에요. 문무왕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무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도 또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던 건 성덕왕입니다. 성덕왕. 자,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 정말 잘 나오죠. 지증왕 13년입니다.
자, 지증왕. 자, 매소성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당정쟁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드디어 삼국통일을 하게 되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유학교육을 위해서 국학을 설립하였다. 이것도 신문왕 되겠습니다. 자,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독서삼품과 이런 거 실시하니까 짱나가지고 사람들이 원성을 사는 거죠. 원성왕 되겠습니다. 신라 왕들이 아주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업적 한두 가지만 좀 잘 기억해 주셨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항상 나오는 또 문화유산 문제, 불상 문제가 이번에 또 출제가 되었는데요. 가는 마한의 족속이다 라고 나왔죠. 마한이 있고 진한이 있고 변한이 있어서 백제, 신라, 가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한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백제에서 나온, 만에서 나온 백제를 물어보고 싶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양직공도 자체가 이제 백제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글이 또 되겠습니다. 따라서 백제를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아, 한 히트 하나 더 있죠. 22담로 또 나와져 있습니다. 백제에 있었던 지방 세력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 두었던 그런 관직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백제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 1번은 발해의 돌사자상이 되겠습니다. 발해 유물로 정말 잘 나오는 친구고요. 두 번째, 이거 고구려의 그 멋진 광배가 있는 금동영가 7년명 열의 입상이 되겠고요. 자, 백제 하면 예, 무령왕 나와주셔야 되겠죠. 그죠? 무령왕릉에서 출토가 됐던 그 금제 관장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참 투박해요. 백제가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 리가 없죠. 가야의 금동관이 되겠고요. 얘도 너무 잘 나오는 친구입니다. 천마도 되겠습니다. 말의 안장인 장리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거, 따라서 벽화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가나다라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지금 신라의 승려들 업적을 구분하실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좀 평소에 참 많이 안 나오던 아저씨가 나오셔서 당황하셨을 수 있겠는데 나머지 아저씨들은 정말 자주 나오던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잘 연결해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라 승려들에 관련된 거더라라는 것. 그래서 원광, 자장, 원효, 의상, 도선인데요. 자장이 조금 어색하고 나머지 아저씨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강하면 세속 5개 가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책에서는 이제 그 대승 기신론소 요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의상하면은 영재 부석사로 가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도선하면은 풍수지리서를 들여온 인물로 유명한 인물이죠. 자, 이렇게 업적들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맞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장밖에 없었는데요. 황룡사 구축 목탑 건립을 건의했던 선덕여왕의 그 사람이 바로 자장입니다. 당나라에 갔다 돌아오면서 우리 신라가 자꾸 이렇게 좀 침입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라 해서 목탑을 건의해서 짓게 됐는데 몽골 침입 때 불이 타죠. 그죠? 그래서 아쉽게도 현존하지는 못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남북이 공동 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어쩌고저쩌고 강원도 철원에 이상하게 세웠던 나라입니다. 바로 태봉 나와져 있는데요. 이 도성은 태봉왕의 이름을 따서 흔히 가도성으로 불리기도 하더라라는 건 나와져 있습니다. 태봉 누군가요? 후국우려를 세웠던 궁예가 나중에 철원으로 수도 옮기고 나라 이름 태봉마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인물 골라주시는 건데요. 궁예랑 관련해서 즉 후고구려 관련된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단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던 건 백제 견원의 업적이 되겠고요. 광평성 등 각종 정치기구, 이 광평성이 바로 후고구려에 있었던 관직명이 되겠습니다. 자, 1, 2천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에게 패배를 했던 것은 견원의 아들이었던 신검이 되겠고요. 자, 정계와 계백루서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 이거 누굽니까? 바로 태조 왕건 되겠습니다. 왕건 같은 경우에는 훈요십조만 남긴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정계와 계백요서 남겼다라는 거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통일신라 흥덕왕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시기 자체가 맞지 않으니까요. 이런 거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아예 아닌 것 같다. 얘는 통신인데 얘가 왜 나왔냐 이러면서 바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 연표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왕이요. 지금 어쩌고 저쩌고 내용들이 막 나와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네요. 구성. 구성을 되돌려주어 우리의 생업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구성하면 여진족. 별무반, 윤관 나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북쪽에 쌓았던 9성입니다. 별무반 조직 이후에 구성을 쌓게 되더라라는 걸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는 고려의 그런 대외관계 되겠죠. 그 중에서 이번에는 여진이 나왔네요. 자, 이번엔 밑줄군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사대남 단재신채호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자, 이 선생님이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일 대사건 누구예요? 그렇죠. 유가와 그 불가의 싸움이고 뭐 난가와 뭐 한학파 막 이거 나오는 거 있죠? 그겁니다. 이 사건을 사상대 보수사상의 싸움, 전자가 패하고 후자가 승리하면서 사대적 보수적으로 전개됐다라고 얘기를 했더라. 바로 묘청의 그렇죠. 서경 천도 운동 되겠습니다. 잘 나온 내용이죠? 이성계가 왜 나옵니까? 그죠? 위아도 회군 되겠습니다. 고려말.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킨 거는 이자겸의 난이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직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죠? 답은 묘청이 되겠고요. 묘청이 아쉽게도 그 후자인 김무식에게 패하게 되는 거죠. 자, 조희총의 난 같은 경우에는 무신정변, 정중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강조의 정변, 요거는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양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했던 이 사건을 꾸실로 거란 쪽이 또 침입을 해왔었죠. 그래서 고려 내용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도 나왔는데요. 가끔씩 잘 나오는 고놈의 토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묶어서 나오는 건 고려 토지 제도와 그렇습니다. 조선의 토지 제도가 연결돼서 나오죠. 그죠? 왜냐면 조선의 토지 제도가 처음에 그렇습니다. 고려 말에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나에 해당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경종원년에 처음으로 전시가 제정했다라는 내용 나오죠. 왜 이름이 전시가입니까? 전지와 시지를 주더라. 그래서 전지에서는 내가 이제 곡식 얻어갈 수 있는 거고요. 시지에서는 그렇죠. 땔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줬던 거고. 그리고 공양왕, 아유, 정말 마지막이죠. 그죠? 우왕, 차왕, 공양왕, 마지막 과전법 되겠는데요. 자,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주는, 그래서 아예 힌트를 되게 많이 줬어요. 전시가와 과전법만 아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기억 보겠습니다. 전지와 시지 지급했으니까 전시과죠. 그죠? 그래서 수취의 권리, 세금만 걷어갈 수 있습니다. 소유권, 노노, 그죠? 수조권만 주는 거죠? 맞는 설명. 자, 관리가 죽어요. 유가족에게 수신전과 휴량존을 줬던 거, 이거는 과전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라고 되어 있으니 틀렸죠? 과전법입니다. 자, 지급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지역에 한정했던 게 바로 과전법이고요. 이후에 결국에는 땅이 뭐 부족해지면서 직전법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관리의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지급했던 것, 그게 바로 전시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 될 텐데 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전시과도 시정 그리고 개정 경정 이렇게 해서 바뀌면서 처음에는 전여직 다 주다가 처음에 그래서 관직하고 인품 다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이제 인품 빼버리고 관직만 보다가 나중에는 아예 전직 관리는 과감하게 빼고 막 현직 주고 이러죠. 이 전시과가 어렵게 나오면 한참 또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밑줄군 이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자주 나오는 고려왕이죠. 그죠? 노국공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비인 노국대장공주. 원나라 사람이죠. 자, 이왕 원명 교체기에 적극적인 개혁하면 공민왕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은 못 외워도 예, 공민왕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국자감의 전문 강자인 칠제를 개설한 건, 아휴. 정말 언젠가요? 그죠? 예종 때입니다. 아주 옛날이고요. 자, 그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군 설치했던 거는 이제 거란족 침입에 대비를 했던 거죠. 정종 때의 일이고요.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방을 폐지합니다. 이 정방 대체 뭐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무신 정권 때 최후가 만든 건데 여적지 살아남아서 이때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정책 중에 하나로 정방 폐지가 있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 말고도 항상 잘 나오는 전민변정도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쌍계의 권위를 받아들여 과거제도 도입한 거 광종이고요. 12목은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에서도 항상 좀 자주 출제되는 왕들이 있죠. 업적 구분 잘해주세요. 항상 어떤 왕을 고르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른 왕들이 나오니까요. 왕들의 업적은 꼭 잘 정리해주셔야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국보 뭐 이런 거는 못 외우죠. 그죠? 위치는 잘 봐주셔야 됩니다. 강원도 평창군 나와져 있고요. 고려 전기의 석답이더라라는 거, 고려만의 그런 미래가 있는 다각다층이라는 엄청난 큰 힌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각다층 탑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팔각구층탑이죠. 평창 월정사에 있는 탑입니다. 여기에서 다각다층 탑 팔각구층 석탑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1층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봤더니 요거부터 1층이죠? 1, 2, 3, 4, 5, 6, 7, 8, 9 층만 보시면 1번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층이 3, 4, 5, 6, 7, 8, 9, 10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나라 영향을 받았던 석탑이라서 고려 석탑 유명하고요. 이 친구 많이 본 친구죠. 바로 경주에 가면 보실 수 있는 불국사의 다보탑 되겠습니다. 되게 자주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또 나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5층 석탑 하면은 정림사죠. 부여에 있는 백제의 석탑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 친구도 잘 나오지 않는 친구인데요. 안동에 있는 신세동 7층 전탑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탑으로는 분황사 모전석탑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모전석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은 거고요. 이건 진짜 전탑입니다. 잘 보시면 예, 하나하나 벽돌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남아져 있는 가장 오래된 전탑입니다. 근데 잘 나오지는 않는데 예, 나오지는 않는데 나왔으니까 예, 설명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죠? 7층 전탑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의 만덕산 백년사 하면 요새 바로 가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절에서 요새가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신앙 결사를 했던 거, 요새 백년결사. 그러니까 백화, 백년, 요거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백년사. 자, 의천 해전 통태종 있고요. 진울의 정해, 그죠? 각훈 해동고승과 다 맞는 설명인데, 이 절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Eduwell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지하자. 하지하자. 전화. 같이하자 친구야. Eduwell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의상하면은 영재 부석사로 가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도선하면은 풍수지리설을 들여온 인물로 유명한 인물이죠. 자, 이렇게 업적들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맞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장밖에 없었는데요.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을 건의했던 선덕여왕에게 그 사람이 바로 자장입니다. 당나라에 갔다 돌아오면서 우리 신라가 자꾸 이렇게 좀 침입 또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라 해서 목탑을 건의 에서 짓게 됐는데 몽골 침입 때 불이 타죠. 그죠? 그래서 아쉽게도 현존하지는 못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남북이 공동 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어쩌고저쩌고 강원도 철원에 이상하게 세웠던 나라입니다. 바로 태봉 나와져 있는데요. 이 도성은 태봉왕의 이름을 따서 흔히 가도성으로 불리기도 하더라라는 것 나와져 있습니다. 태봉 누군가요? 후국우려를 세웠던 궁예가 나중에 철원으로 수도 옮기고 나라 이름 태봉마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지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인물 골라주시는 건데요. 궁예랑 관련해서 즉 후고구려 관련된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단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던 건 백제 견원의 업적이 되겠고요. 광평성 등 각종 정치기구, 이 광평성이 바로 후고구려에 있었던 관직명이 되겠습니다. 자, 1, 2천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에게 패배를 했던 것은 견원의 아들이었던 신검이 되겠고요. 자, 정계와 계백루서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 이거 누굽니까? 바로 태조
왕건 되겠습니다. 왕건 같은 경우에는 훈요 10조만 남긴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정계와 개백요서 남겼다라는 거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통일신라 흥덕왕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시기 자체가 맞지 않으니까요. 이런 거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아예 아닌 것 같다. 얜 통신인데 얘가 왜 나냐 이러면서 바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 연표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왕이요. 지금 어쩌고 저쩌고 내용들이 막 나와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네요. 구성. 구성을 되돌려주어 우리의 생업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구성하면 여진족. 별무반, 윤관 나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북쪽에 쌓았던 9성입니다. 별무반 조직 이후에 구성을 쌓게 되더라라는 걸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는 고려의 그런 대외관계 되겠죠. 그 중에서 이번에는 여진이 나왔네요. 자, 이번엔 밑줄군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사대남 단재신채호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자, 이 선생님이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일 대사건 누구예요? 그렇죠. 유가와 그 불가의 싸움이고 뭐 난가와 뭐 한학파 막 이거 나오는 거 있죠? 그겁니다. 이 사건을 사상대 보수사상의 싸움, 전자가 패하고 후자가 승리하면서 사대적 보수적으로 전개됐다라고 얘기를 했더라. 바로 묘청의 그렇죠. 서경천도 운동 되겠습니다. 잘 나온 내용이죠? 이성계가 왜 나옵니까? 그죠? 위화도 회군 되겠습니다. 고려말.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킨 거는 이자겸의 난이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직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죠? 답은 묘청이 되겠고요. 묘청이 아쉽게도 그 후자인 김무식에게 패하게 되는 거죠. 자, 조이총의 난 같은 경우에는 무신정변, 정중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강조의 정변 요거는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양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했던 이 사건을 꾸실로 거란 쪽이 또 침입을 해왔었죠. 그래서 고려 내용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도 나왔는데요. 가끔씩 잘 나오는 고놈의 토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묶어서 나오는 건 고려 토지 제도와 그렇습니다. 조선의 토지 제도가 연결돼서 나오죠. 그죠? 왜냐면 조선의 토지 제도가 처음에 그렇습니다. 고려 말에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나에 해당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경종원년에 처음으로 전식가 제정했다라는 내용 나오죠. 왜 이름이 전식가입니까? 전지와 시지를 주더라. 그래서 전지에서는 내가 이제 곡식 얻어갈 수 있는 거고요. 시지에서는 그렇죠. 땔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줬던 거고 그리고 공양왕 아유 정말 마지막이죠. 그죠? 우왕, 차왕, 공양왕 마지막 과전법 되겠는데요. 자,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주는 그래서 아예 힌트를 되게 많이 줬어요. 전식가와 과전법만 아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기억 보겠습니다. 전지와 시지 지급했으니까 전식과죠. 그죠? 그래서 수취의 권리, 세금만 얻어갈 수 있습니다. 소유권, 노노, 그죠? 수조권만 주는 거죠? 맞는 설명. 자, 관리가 죽어요. 유가족에게 수신전과 휴량존을 줬던 거, 이거는 과전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라고 되어 있으니 틀렸죠? 과전법입니다. 자,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했던 게 바로 과전법이고요. 이후에 결국에는 땅이 막 부족해지면서 직전법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관리의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지급했던 것, 그게 바로 전식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 될 텐데 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전식과도 시정 그리고 개정 경정 이렇게 해서 바뀌면서 처음에는 전여직 다 주다가 처음에 그래서 관직하고 인품 다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이제 인품 빼버리고 관직만 보다가 나중에는 아예 전직 관리는 과감하게 빼고 막 현직 주고 이러죠. 이 전식과가 어렵게 나오면 한참 또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밑줄군 이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자주 나오는 고려왕이죠. 그죠? 노국공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비인 노국대장공주, 원나라 사람이죠. 자, 이왕 원명 교체기에 적극적인 개혁하면 공민왕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은 못 외워도 예, 공민왕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국자감의 전문 강자인 칠제를 개설한 건
정말 언젠가요, 그죠? 예종 때입니다. 아주 옛날이고요. 자, 그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 설치했던 거는 이제 거란족 침입에 대비를 했던 거죠. 정종 때의 일이고요.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방을 폐지합니다. 이 정방 대체 뭐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무신 정권 때 최후가 만든 건데 여적지 살아남아서 이때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정책 중에 하나로 정방 폐지가 있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 말고도 항상 잘 나오는 전민변정도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쌍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도 도입한 거 광종이고요. 12목은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에서도 항상 좀 자주 출제되는 왕들이 있죠. 업적 구분 잘해주세요. 항상 어떤 왕을 고르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른 왕들이 나오니까요. 왕들의 업적은 꼭 잘 정리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국보 뭐 이런 거는 못 외우죠. 그죠? 위치는 잘 봐주셔야 됩니다. 강원도 평창군 나와져 있고요. 고려 전기의 석답이더라라는 거 고려만의 그런 미래가 있는 다각다층이라는 엄청난 큰 힌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각다층 탑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팔각구층탑이죠. 평창 월정사에 있는 탑입니다. 여기에서 다각다층 탑 팔각구층 석탑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1층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봤더니 요거부터 1층이죠. 1, 2, 3, 4, 5, 6, 7, 8, 9 층만 보시면 1번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층이 3, 4, 5, 6, 7, 8, 9, 10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나라 영향을 받았던 석탑이라서 고려 석탑 유명하고요. 이 친구 많이 본 친구죠. 바로 경주에 가면 보실 수 있는 불국사의 다보탑 되겠습니다. 되게 자주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또 나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5층 석탑 하면 정림사죠. 부여에 있는 백제의 석탑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도 잘 나오지 않는 친구인데요. 안동에 있는 신세동 7층 전탑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탑으로는 분황사 모전석탑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모전석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은 거고요. 이건 진짜 전탑입니다. 잘 보시면 예, 하나하나 벽돌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남아져 있는 가장 오래된 전탑입니다. 근데 잘 나오지는 않는데 예, 나오지는 않는데 나왔으니까 예, 설명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죠? 7층 전탑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의 만덕산 백년사 하면 요새 바로 가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절에서 요새가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신앙 결사를 했던 거 요새 백년결사 그러니까 백화 백년 요거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백년사. 자, 의천 해전 통태종 있고요. 진울의 정해 그죠? 각훈 해동고승 다 맞는 설명인데 이 절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지요. 자,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좀 재밌는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힌트를 되게 안 주는데 생각보다는 쉬운 문제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보시면 천도를 위해 축조한 궁궐, 새로이 지금 궁궐을 만들어서 천도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죠? 전각의 이름을 신하에게 짓게 했더라라는 거고요. 자, 전각의 이름에 담긴 뜻을 물었는데 경이 지어 올린 전각의 이름 중에 근정전 경복 경복궁에 있는 거죠. 경복궁은 조선의 궁궐이 되겠습니다. 이거 누가 계획합니까? 정도전이 합니다. 정도전이 도성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사직단이니 종묘니 그다음에 경복궁이니 그리고 사대문의 위치 이름 전부 다 유교 정신을 담아서 적게 되죠. 그중에 이 긍정전이라는 건 그렇죠. 이렇게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임금이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었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네요. 즉 지금 정도전과 같이 나라를 세운 어떤 왕이 되겠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되겠죠. 따라서 태조의 업적을 고르시면 되는데 집현전 나왔네요. 아유 너무너무 예 여긴 손자입니다. 그죠? 따라서 세종 가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잘 봐주시면 왕이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일어났더라.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그죠? 태조하고 예 정종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왕자의 난이 발생했던 게 태조 때죠. 그죠? 아직 내가 왕인데 밑에는 왕자들끼리 싸운 거잖아요. 그죠? 서로 이제 이방원도 그렇고 이러다가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근데 왕자에는 하면 태종의 업적이다. 이렇게 자꾸 연결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서 당황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태종이 왕자일 때 일으킨 난이기 때문에 이때 왕은 태조입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호패법, 이게 바로 태종이 즉위했을 때 태종 즉위 당시의 업적이라 할 수 있겠죠?
국주 올해이 이렇게 뭔가 예절과 관련된 거 성종이 되겠고요. 당백전은 너무 나중이죠. 그죠? 흥선대 연군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르시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고려시대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 시책들이 마련이 됩니다. 너무 고맙죠? 봄에 뭐 곡식 빌려주고 어쩌저쩌고 의창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상평창 동서대비원 해민국 다 뭉뚱그려서 같이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상평창 해민국 그죠? 동서대비원 제위보 전부 고려 것인데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찰료를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요거는 누굽니까? 조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 고르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고려하고 조선하고 조금 나눠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나올 때요. 물론 그 옛날에 있었던 뭐 진대법 이런 애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주로 고려 조선을 많이 묶어서 출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묻고 답하기. 세종 때 어쩌고저쩌고 사례를 골라주시는 건데요. 앙부일구, 칠정산. 그러면 이제 뭘 고르면 될까요? 네, 뭐 여기에 뭐 자경루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정말 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그건 말고 뭐가 나왔냐면요. 갑인자가 나왔습니다. 개량된 금속활자로 개미자, 갑인자. 개미자는 아빠 태종 때 그리고 아들이었던 세종 때에는 갑인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좀 그래도 보시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연결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폭탄의 일종인 비격진철례. 왜 만들어요? 누군가 지금 쳐들어와서 당장 이걸 해야 되니까. 선조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자,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 나왔으면 당연히 정조죠. 수원화성. 자,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가 제작되었어요. 나와져 있는데 요거 세조 때입니다. 근데 사실 세조 때인 것보다 중요한 것보다는 동국지도는 정상기가 제작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상의학을 정립한 동의수세보원 이재막이죠.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종 때입니다. 시기가 되게 늦죠.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가 붙인 강릉을 가다. 뭐 강릉을 가보셨다면 가왕이 누군지 더 쉽게 찾으실 수 있겠지만 뒤에 내용 봐야 되겠죠. 그죠? 자, 한명회 나왔으면은 뭐 고를 왕이 없네요. 네, 세조밖에 없겠죠. 그죠? 정말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 육조직계제 뭐 군제개편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석회 다짐을 어쩌고 뭐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한명회 나왔으면 이미 세조라고 연결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조를 찾아주셔야 되겠는데요. 사군육지는 세종이죠. 사군육지는 최윤석과 김종서, 그래서 북쪽 국경을 확인합니다. 대전 회통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조선에 여러 가지 법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경국대전은 세조 때 만들어서 성종 때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속대전이 영조 때, 그리고 대전 통편이 이제 정조 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전 회통은 흥선대원군. 그래서 회통의 흐읍 보시면서 흥선대원군 연결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 기후협조를 체결해서 일본과 무역을 재개했대. 왜 재개해야 돼요? 싸웠었으니까. 따라서 선조 때 임진왜란 그 다음 광해군 때이 되겠습니다. 균역법 하면 영조겠지요. 백성의 부담 줄여줬고요. 따라서 세조하면 직전법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직관리에게만 그래서 이제는 수조권을 주었다라는 거죠. 세조하면 항상 잘 나오는 직전법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책은 가 출신의 어쩌고저쩌고 신분에 따른 차별에 불만이 많았대요. 그러면 사실상 가장 마지막 신분이 그렇게까지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죠? 뭔가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지 못하는 뭔가 차별받는 그 신분. 자, 시사를 조직했다라는 큰 힌트를 줬고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 행적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나와져 있더라라는 내용. 시사하면 중인으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인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우리는 진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뭐 양반보다 너무 떨어지고 아 난 진짜 너무 속상하다 했겠죠. 그죠? 따라서 예, 중인이 매매증여는 아니겠죠. 노비가 되겠습니다. 자, 장례헌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은 게 바로 노비입니다. 노비예요. 자, 공장 안에 등록돼서 수공업자입니다. 장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이렇게까지 뭐 차별을 받진 않았겠죠. 자, 양인이지만 천역을 담당하는 신량 역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소금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염간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너무 바닥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자, 이분들 아니고요. 중이라면 그렇죠.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달라.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 그래서 소청 운동을 전개했더라라는 거. 중인의 차별을 좀 철폐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런 신분제도 관련한 것도 나올 수 있겠고요. 물론 고려도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겸재, 정선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미술관에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 겸재하면은 역시나 아주 있는 사실 그대로 진짜 경치, 진경산수합니다. 상상화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선에 그림들이 나와져 있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갈 게 뭐가 있느냐. 아이고야, 인왕재색도가 없구나.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강세왕 그림이 되겠고요. 이거 김정희, 세안도 잘 나오는 그림이죠. 요거는 이제 목류도원도 누가 봐도 상상합니다. 그죠? 안견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사관수도. 여기는 좀 특이하게 여기 예, 여기 고사가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고사관수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몰랐는데요 하신다면 꼭 지금이라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영조가 세 손을 데리고 가에 거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당 관원들에게 사원시를 내렸는데 집현전을 계승한 이기구 옥당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3사 중에 하나죠.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문관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수도의 행정과 치하는 한성부 고르시면 안 되겠죠. 고려의 삼사와 같은 기능은 회계를 담당하는 호조에서 담당을 했던 것이고요. 실록보관, 역사서 편찬은 춘추관 되겠습니다. 자, 왕에게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는 경연. 그렇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현전을 계승하는, 그쵸, 약간의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 기관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경서와 사서는 강론, 막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예, 경연을 주관했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국왕직속 사법 기구입니다. 의금부로 압송하라. 의금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주셔야 되겠는데요. 얼마 전 종로의 연초가게에서 전기수가 영웅소설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임경업이 어려움에 빠지는 전기수를 살해하는 사건이 소설 때문에 황당무계하구나. 와, 이렇게 소설이 유행하는 언제예요? 조선 후기 서민문화 발달하던 고시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옳지 않은 거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조선 후기가 아닌 게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금속화폐인 권원중보가 주조되었다. 권원중보는 고려의 화폐죠. 그죠? 고려에서는 화폐가 많이 안 쓰여가지고 우리가 안 해온 사람들도 있으실 텐데요. 예,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화폐 이름들은 원래 항상 좀 잘 나오니까요. 고려 성종 때 일이고요. 자, 조선 이제 후기에는 구황작물, 고구마 같은 거 재배도 되고요. 그리고 상업이 발달을 하잖아요.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장시가 발달하고요. 송상만상 물을 축적하였다. 얘네 셋이 약간 성격이 비슷하죠. 상업 발달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새로이 들어온 작물 고구마를 좀 생각해 주신다면 옛날 걸 또 고르실 수가 있겠죠. 그래, 답은 1번 건원중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뭔가 쓰고 있습니다. 역적의 입을 통해 김진왕에게 영창대군 나왔습니다. 영창대군, 참 불운의 대군이죠. 그죠? 광해군의 동생인데 적장자인데 그랬는데 나이가 어린데 그래서 결국에는 예, 불태워져서 예, 불태운 것보단 사실 예, 보일러에 태워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어이라이가 이제 그렇게 사사됐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대로 어쩌고 처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즉 광해군 때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해군은 이렇게 영창대군을 죽였고 그리고 할머니였던 인목대비를 유폐한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중립외교를 했다라는 사건 때문에 서인들에 의해서 물러나고 광인이 되겠죠. 인조반정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장악한 1번이 바로 나와주셔야 되겠죠. 자, 을사사와 명종 되겠습니다. 조의제문이 발달이 된 무오사와 연산군 때죠. 자, 정렬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발생을 하였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선조 때 일이 되겠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지금 붕당 때문에 막 난리 나는 4, 5번은 전부 선조 때 초기 붕당 때 일이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우리도 합격!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변방의 일, 뭔가 예, 비변사 느낌 빵 나죠? 병조가 주관하는 것인데, 근데 근래 변방의 일을 위해서 예를 설치를 한 거예요. 비변사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변사 뭐 혁파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변사 관련된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 예, 승정원입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죠. 왜? 전쟁 나니까 방비를 막 해야 되니까 비변사 기능 막 확대돼가지고 의정부고 막까지 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상설기구 되는 겁니다. 자, 조강조를 비롯한 사림의 권위로 혁파가 되면 좋은데 그건 소격서죠. 도교와 관련해서 제사를 지내던 관청 소격서가 폐지가 되고요. 자, 세도정치 시기에 외척의 세력 기반. 그렇죠. 지들이 비변사에 다 한 자리씩 앉아서 나라 정치 좌지우지 했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비변사는 언제? 그렇습니다. 흥선대원군 때 혁파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밑줄근 소란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진주의 난민들. 진주 농민 봉기죠, 그죠? 1862년 되겠습니다. 백낙신이라는 힌트 한 번 더 주고 있죠, 그죠? 밑에 그래서 소란이 발생을 했다. 민심이 막 들끓었어요. 자, 그렇다면 진주 농민 봉기, 뭐 연도까지 외워주시면 너무너무나 좋겠지만 예, 어쨌든 되게 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큰 힌트를 주고 있죠? 홍경래의 난. 자, 조선 말에 이제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그게 홍경래의 난.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진주에 시작해서 꽉 퍼진 게 임술 농민봉기가 되겠죠. 그죠? 1862년. 외우면 좋겠지만 몰라더라도 홍경래의 난 다음이구나라는 건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가에서 힌트가 크게 나왔네요. 정묘년 때 맹약을 잠시라도 정말 잘 나오는 지천집 누구 거죠? 최명길.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정묘란 이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자? 화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적의 허점을 노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때 사인인데 그러면 왕을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겠죠. 가는 인조가 되겠습니다. 인조 때 정묘호란, 병자호란 모두 일어납니다. 자, 오라총각 목궁 등이 국경을 정하기 위해서 백두산에 이르렀다. 백두산 정개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백두산 정개비, 만기호람 나오는데요. 또 잘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분수령 경계를 정하고 돌을 깎아 비를 세웠다. 숙종이 되겠습니다. 즉, 인조 때부터 숙종 때 사이를 골라라. 광인 효현 숙경령이죠. 효종이나 현종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효종에서 잘 나오는 건 역시나 북벌이 나오는데 북벌뿐만 아니라 나선정벌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조총부대를 러시아에 파견합니다. 청나라의 요청으로 안 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종이라면 만약에 예송이 나왔겠죠. 그죠? 예송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명예 요청에 따라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파병된 것은 광해군 때 중립해교죠. 자, 후금의 침입에 대비해서 이괄이 평안도에 주둔하였다. 인조 때입니다. 따라 사이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용골산성에서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항전한 것도 그 이전 인조 때 일이고요. 포수살수사수의 삼수병으로 굴련된 훈련도감이 설치됐던 건 선조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시기 같은 거 구분하는 거. 그래서 조선은요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왕은 쫙 한번 외워주시고 순서 파악 흐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그림에도 두각을 나타낸 실학자 초정선생 되겠습니다. 초정선생은 실학자인데 아우 그림도 잘 그리셔요. 아우 정말 팔방미인이셨네요. 자, 봤더니 청나라 다녀오는 북학이 아주 큰 힌트를 줬죠. 그죠? 북학이 하면 제가 되겠습니다. 실학자들의 저서는 항상 연결돼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박재가와 관련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헷갈리는 게 누굽니까? 바로 박지원이죠. 그죠? 양반전을 지어 예, 바로 박지원이 되겠고요. 자, 북한산 신앙 순수비 그래서 글자와 관련된 거 좋아하시는 분 김정희 선생님 되겠습니다. 자,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발탁돼서 활동한 게 바로 박지원입니다.
넷째가지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청나라에도 밝고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재물 같은 거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 아쉽게도 잘은 못했네요. 그죠? 자 과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안하는 한전론 이익. 이 과거록은 이익의 서적입니다. 자 우서를 통해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 예 바로 예 우서 유수 원께 되겠습니다. 유수원. 예, 발음 좀 이상했죠? 유수원의 우서라는 책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네모신문에 양원수 나왔습니다. 양원수는 정말 잘 나오는 아저씨죠, 그죠? 정족산성. 그래가지고. 자, 유형문화 어쩌고저쩌고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 한 번 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뭐 기억해 주시면 될까요? 병인양요, 프랑스 정량잉, 그리고 한문 배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병인양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사는 정량, 그래서 정족산성 양원수, 그리고 한문을 배운다. 그래가지고 한성근, 문수산성에 싸운 것도 다 병인양요 때 일입니다.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고요. 이거 말고 신미양요는 뭐 이미 너무 많이 유명하죠. 그죠? 미국산 광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성보, 어재연, 미국, 신미양요.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요거는 이제 병인양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병인양요 때 무슨 절영조조차 요구를 저지시키고 가에 대한 설명으로 그죠? 가 때 이게 병인양요인데 왜 전혀 관련이 없죠, 그죠? 이건 독립협회의 업적입니다. 자, 외교장각 도서가 왁탈되는 피해 요거 정말 잘 나오죠, 그죠? 자, 어제형 광성문의 신미입니다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조선정부의 프랑스 선교사 처형 바로 병인 박해를 구실로 병인양요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걸로 연결해 주셔야 되시겠지요?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정량 한문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밑줄근 사변의 결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경성, 아 경성이라는 거 보니까 시기가 좀 막 늦네요. 그죠? 사변은 작은 문제가 아니므로 대일본 대항제가 지금 화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김홍집에게, 아 김홍집 아 어느 시기인지 대충 알겠죠? 그죠?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일본인의 유가족과 부상주를 돌보아주고 어쩌저쩌고 돈 내놓으래요. 배상금 지불. 두 번째로 이걸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본 공간을 지금 습격했거든요. 그래서 신축해야 되니까 땅 내놔, 애 내놔, 돈 내놔, 공사비 내놔. 그래서 공사관에 관련된 거 내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요게 이제 공사비 신축 비용을 요구했던 바로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이 되겠죠. 갑신정변 이후에 조약이 맺어지면서 한성조약으로 통해서 요렇게 돈을 예, 아주 합법적으로 잘 뜯기게 됐더라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변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갑신정변 하면 3.1천하라는 거 연결 잘 되시죠. 그죠? 3일 만에 실패로 끝나 주동자들을 김옥균 해외로 망명하게 되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별기군이 창설된 거는 이것보다 이전의 일입니다. 1881년도가 되겠고요.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이 됐던 것은 강화도 조약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남 유생들의 만인소. 이거 1882년 정말 잘 나오는 예, 그런 보기가 되겠고요. 개화정책을 담당하는 통리기무 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880년인데요. 이것도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금씩 개화정책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직후의 일이라 볼 수 없겠죠. 이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게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된 사건이기 때문에 막 개화가 시작되는 부분과는 당연히 관련이 좀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연결해도 되지만 어쨌든 정변이 나왔으니까 일본 공사관 관련해서 신축비용 그거 나오면은 한성조약이구나 연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에 대한 탐구활동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요즘은 공주전주 등에도 장이 열리면 청상인들이 물건을 팔러 와서 청의 경제적인 압박. 자, 그렇다네. 상권을 빼앗긴 조성 상인들이 많다더군 나죠. 왜 이럴까요? 조청 상민수륙무역 장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더라. 언제 이후? 이모군란 이후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1882년도 조청 상민수륙무역 장정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동척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 1910년대 되겠고요. 자, 신고제로 변경한 목적은 1920년대 되겠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강한 거 아간파천입니다. 1896년 되겠고요. 구백동화가 제일 은행권으로 교환된 시기 요거 화폐 정리 사업이지요. 우리가 한일 이제 병합조약 맺어지기 이전에 일이 되겠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그 이후부터 압박하기 시작하던 그때입니다. 따라서 4번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가나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보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원래 좀 아는 것은 잘 안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잉. 자, 보시면 본 덕원부는 함경남도 덕원 생각나시겠죠, 그죠? 자, 해안의 요충지에 있고 어쩌저쩌고 원산사의 학교,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원산학사 1883년 됩니다. 요거 보기 참 잘 나오니까요. 연도 뭐 이렇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요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경인철도회사에서 어제 개업 예식을 거행하는데 어쩌저쩌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철도가 마련된 거 1899년입니다. 왜 그렇죠? 1900년 빼기 1 하면 되니까 1899년. 그러니까 이제 80년대에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가 사건이 1883년이고요. 그리고 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899년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와 90년대 이때 막 엄청 개화될 때가 아닌 것은. 그럼 이때 뭐가 되겠어요? 전신선박 가설 되겠죠. 이화학당에서 공부한 학생 이제 막 학교들 들어옵니다. 재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나올 수 있겠고요. 전기회사 창립 이러면서 엄청 개화가 막 이루어지는데 벌써 대한매일신보가 나오면 안 되더라라는 거죠.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1904년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좀 더 훨씬 뒤기 때문에 따라서 5번을 골라주시면 되시겠죠. 연도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뭐 이게 1884년, 예, 86년, 그리고 이게 85년이 되겠고요. 한성전기회사가 1898년이라고 하네요. 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가 비슷한 것만 좀 아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지역적으로 하는 거면 출제하지 않습니다. 대충 뭉뚱그려서 80, 90년대 그때 요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문은 정확하게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특히 대한매일신보는 너무나 잘 나오는 신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밑줄 긋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고종이 종묘에 바친 독립서고문으로 홍범14조의 갑오개혁이겠죠. 그 중에서도 김홍집 박영유의 열림내가 2차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2차 갑오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양전사업 나오면 안 되겠죠. 광무개혁 되겠습니다. 상해사인 대동상해, 장통상해도 이 개혁과는 관련이 없죠. 무슨 개혁을 하는데 회사를 세우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제 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수부 마찬가지로 광무개혁 되겠고요. 근대식 무기 제조기술 도입을 위해서 영선사를 파견을 했더라라는 거. 자, 청해 영선사, 일본에는 수신사, 미국에는 보빙사를 파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1880년대 초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체 갑오개혁에선 뭐 했을까요? 홍범 14조만 발표한 게 아니라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해서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막 문서가 많이 나왔던 게 2차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들도 항상 뭉뚱그려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을미개혁, 아, 그리고 이제 갑오개혁, 을미개혁, 그리고 광무개혁까지 세 가지 잘 내용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는 건데요. 근대적 자주 독립국가를 꿈꾸다라고 나오죠. 자주 독립하니까 왠지 독립협회가 떠오르시겠죠? 그거 모르더라도 밑에 힌트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만민의 관민의 황국협회와의 충돌까지. 그러면 독립협회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신다면 고종강제퇴위 반대운동은 대한자강회. 우리가 강해지려면 왕이 제대로 있어야 되겠죠. 대한자강회.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킨 건 보안 입니다. 우리 국토 보안에 관심이 있었던 보안에. 자,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요게 바로 독립협회. 요 내용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관민 공동회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회사 태극서관 이런 거 신민회죠. 한일관계 사료집은 이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도 여러 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요. 묶어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져 있는데요. 의병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자, 성균관 박사의 어쩌저쩌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죠. 여기 힌트를 크게 줬네요. 한일 신협약, 우리가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하죠. 정미년, 1907년도입니다. 군대 해산에 반발해 결성된 가, 정미의병이 되겠죠. 자, 이 정미의병에서는요,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의병 부대가 마련이 되어서 총대장의 이인영이 추대가 되고 경기도 양평에서 일본 현병에서
아쉽게도 체포가 됐어. 왜? 처음에 어디서 직결했어? 양주에서. 그래서 변경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양평에서 체포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네요. 그죠? 위치도 비슷하죠?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 13도 창의군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미의병은 또 그 사진이 있잖아요. 의병사진 기억해 주시면서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신 분은 홍범도, 예, 대한독립군 되겠고요.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자금 마련했던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고종의 해강 건고 조치에 따라 해산한 건 을미의병입니다. 을미, 을사, 정미가 있는데 가장 최초의 의병이었던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이제 고종이 당연히 있었고 물론 을사까지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때까지 말을 되게 잘 들었기 때문에 양반 유생들이 해산해라 했더니 바로 해산을 하게 되죠. 자, 조선총독부에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건 독립의금부가 되겠습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였었죠. 자, 이번엔 가부터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 이런 문제도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예 지명으로만 나왔네요. 위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간도, 뭐 북간도, 연해주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각각 우리가 잘 찾아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간도 용정 나와져 있고요. 일본 도쿄, 그리고 미국 하와이, 그리고 서간도에 있는 삼원보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연해주, 예, 바로 예, 블라디보스톡, 예, 러시아 쪽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해봤더니 용정의 신흥강습소가 있지 않죠. 신흥강습소는 삼원보에 있어야 되겠고요. 자, 서전서숙 이게 바로 용정에 있어야 될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유학생을 중심으로 28독립선언 어디 유학생? 도쿄 유학생. 도쿄가 돼야 되겠죠? 자,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한 거 하와이에서 박용만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해서 무장독립전쟁, 요게 바로 연해주 이상설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이상설도 정말 잘 나오시는 인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권어패 그리고 뭐 이동휘 전부 연해주와 관련된 인물들이시죠. 자, 이번엔 가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에 대한 반대측 의견을 종합하건데 이제 뭐 두 가지 논점이 있대요. 일본인 측이나 관청의 일부 분에서 어쩌저쩌고, 일본 제품 배척 운동 간주하고 불온한 사상 어쩌저쩌고, 또 하나는요, 사회주의자 중 일부 논객이 주장하는 것인데 유산 계급의 이익, 즉 자본가는 계속 돈을 번다. 그런데 무산계급,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유산계급만 먹고 살고 너무 편한 거 아니냐. 왜? 이 물산을 장려하다 보면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걸 세웠던 기업가들은 돈을 벌겠지만 나머지들이 뭐 이득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 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산장려운동인데 물산장려 그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선노동총동맹 아닙니다. 진주에 시작돼서 전국확산은 임술농민봉기겠죠. 국민의 성금을 모아 국채 갚는 거 국채보상운동 1907년 조선사람 조선껏 물산장려운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그 상인 그 총연합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농민단체 결성 소작쟁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소작과 관련된 것도 20년대이긴 한데요. 이제 아예 전혀 아까 글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잡지가 발간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 예, 1인어 아니죠. 어린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하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 되겠는데요. 요 잡지는 1923년에 발간이 됩니다. 자, 방정환이 이끈 천도교 소년회에서 씩씩하고 참된, 예,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20년대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시대를 유추해보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일제강점기인 건 대충 알겠고 10년도에 이런 활약을 하겠어요? 못해요. 30년대 이후부터는 전쟁 이런 거 동원되면서 너무 바빠요. 주로 이런 약간 문화적인 것과 관련된 건 대부분 다 20년대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더라도 20년대 문화통치 시기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박근식 등이 조선 광문회를 조직하고요. 안국선의 금수회의로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 주시경의 국문연구소 전부 다 예, 한 말에 있었던 일들이지요. 즉 일제강점기 시기의 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의 일은 뭐밖에 없을까요? 나은규의 아리랑밖에 없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연도를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적당히 시기적으로만 아셔도 풀 수 있게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일들은 전부 이제 1900몇 년도 약간 요쯤에 많이 다 일어났던 일들이 되겠습니다. 즉 한일 병합 이전 거의 직전 그때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밑줄근 이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겠습니다. 여기도 힌트를 주고 있어요. 뭔가 되게 당황스러워요. 건우설, 사회주의 진영, 막 진짜 막 못 들어본 인물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 순종 인산인을 기회로 삼아 천도교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한 이 운동을 기획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나와져 있죠.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 다른 세력이 만나는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되는 거겠죠? 순종 인산인에는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926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는 거 아니죠. 1925년 이전의 일입니다. 백정 차별 철폐 이거는 형평운동이죠. 전혀 순종 인산이 이런 거랑 관련 없고요. 자, 일제 문화 통치 배경은 아이고 3.1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가주시고요. 분화로드는 농촌 계몽운동이죠. 30년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을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 이후에 뭐 정오에서는 이런 거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신간회가 마련이 되더라 라는 것으로 연결해 주셔야 되시겠죠. 자, 이번엔 법령이 제정된 이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 여기서 힌트는 국민학교입니다. 어떤 국민? 황국 신민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황국의 도를 어쩌고 저쩌고 황국 신민이라는 어쩌고 저쩌고 나와져 있습니다. 1930년대 이후의 일이고요. 연도로 보자면 이건 사실 1941년. 41번 문제라 그런지 41년이 되겠습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어쨌든 일제가 우리를 쥐어짜기 시작하던 그때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1929년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29년 말 20년대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20년대가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노동운동 뭐 농민운동 많이들 일어납니다. 자, 헌병경찰 1910년이겠죠. 신간회 창립대회에 참여한대요. 신간회 1927년 되겠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1929년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쥐어짜는 거 여자 정신 근로령밖에 없죠. 1944년 되겠습니다. 비슷한 시기 징용, 징병, 뭐 공출 이런 거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일제 식민지배 이데올로기에 대응해서 어쩌저쩌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가의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는 그러면서 인물들이 나와 계시네요.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조선. 그죠? 바로 조선학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경향파랑은 좀 관련이 없겠죠? 신경향파는 사회주의 약간 이런 쪽과 더 관련이 있고요. 여유당 전서 가능 사업 그렇습니다. 조선의 여유당 전서 누구? 정약용 되겠죠. 그죠? 그렇게 연결하면서 이제 조선학기 이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조선사 편수회 친일단체죠. 예, 여기는 연결해 주시면 안 되겠고요. 아마 근데 요거 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조선과 관련해서 조선 이렇게 아마 오답 중에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민립대학 설립 아니고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신민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유당 전서로 가주셨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번엔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는 건데요. 지금 양세봉 장군의 흉상 나와져 있습니다. 자, 양세봉 장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영릉가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는데 예, 혼자 하지 않죠. 그죠? 중국군과 함께 연합해서 이때 그래서 1930년대 장군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20년대는 홍범도 그리고 김좌진 이런 장군님들이 나오신다면 30년대에는 그렇 그렇죠. 양세봉과 지청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이렇게까지 외워두시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시기별이라도 좀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1930년대에는요. 이제 뭐를 하게 되었다? 중국과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남만주에서 그게 바로 방금 말했던 그런 영릉가 전투가 되겠죠. 이 시기 같은 전투로 뭐 같은 시기 전투로 사도하자, 쌍성보 이런 전투 있습니다. 지청천 장군이 활약했던 전투가 되겠고요. 자, 연합군의 일원으로 파견됐던 건 대한 이제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죠. 자, 간도참변 이후에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을 했던 건 서일 그래서 대한독립군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라고 나왔는데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범도와 연합해서 청산리 나왔네요. 김좌진 되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그래서 이렇게 업적 함께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지요. 여기에서는 항상 이제 독립군이면 독립군이 조금 짬뽕돼서 항상 나오니까요. 독립군들을 좀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초로 또 나온 인물인데요. 이분 나와서 뭐가 나냐면 이분의 내용에서는 이제 국회의원까지 당선이 돼서 그러니까 해방 후에도 활약을 하셨던 그분입니다. 바로 장준하 선생님인데요. 조선민족 청년단 활동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민주회복을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이런 것도 하셨고 하지만 결국 사망 후에 이제 애국장에 추서가 되셨던 분이죠. 장준하 선생님 그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준하 선생님 관련된 거 골라주셔야 되겠죠? 삼균주의 고르시면 안 돼요. 삼균주의 조소왕 선생님 되겠고요. 한국 광복군의 일원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던 게 바로 장준하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또 장준하 선생님의 그런 기록을 따라서 중국에 가서 뭐 공부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었죠. 자, 민중의 직접 현명을 주산하는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선생님과 관련이 있고요. 자,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한 거 여운형 선생님이고 조선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예,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업적들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좀 나오지 않았던 장준하 선생님께서 나오셨고요. 자, 이번엔 다음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원조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게 원래 공무원 쪽에서는 좀 잘 나오는 사료라고 합니다. 자, 무상원조에 대해 한국 측은 어쩌고저쩌고 유상원조 뭐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일본에게 돈 받는 거죠. 김종필이랑 오이라 그 회담, 비밀회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연도로는 이제 1962년도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때는 박정희 정권 때 겠죠, 그죠? 그럼 각정이 정부 골라주시면 되는데 반민특위 나오면 안 되겠죠?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6.3시위 비상계엄령 요게 바로 박정희죠. 자, 조봉암이 구속된 것도 이승만 때고요. 유엔 한국 재건단 느낌상 예 그렇죠. 이제 6.25 전쟁 이후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해서 귀속재산 처리법 요것도 광복 직후 이승만 때가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막 48년도 뭐 아니면 50몇 년도 요런 시기들 그래서 박정희 이전의 사건들이 보기에 나와져 있었습니다. 자, 다음 조치를 시행한 정부 시기 사실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급조치 박정희가 또 나왔죠. 그죠?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격동하는 어쩌저쩌 우선 이제 긴급조치 나왔으면 이게 긴급조치 4호인데 그냥 박정희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시기 사실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유무역협정 벌써 할 수는 없겠죠. 노무현 정부 때 1위고요. YH무역 노동자들이 폐업에 항의하며 농성했던 거 요게 바로 거의 박정희 시기 말에 있었던 일이죠. 그죠? 자, 경자유전에 아유 죄송합니다. 옷 하나네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개혁법 이승만 때입니다. 남북 간 경제교류 활성화 개성공단 건설되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처음 이제 합의하던 건 이제 김대중 때고 이제 노무현 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거래 이거 너무 잘 나오죠. 금융실명제 김영삼 되겠습니다. 이름부터 영삼 뭔가 숫자랑 관련된 아저씨잖아요. 금융실명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헌법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되짚다 보면 또 쉽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었고 그리고 계속 재임은 3선. 3선 개헌한 사람이 이제 두 명 있어요. 이승만하고 박정희가 있는데 요건 박정희 때. 그래서 유신헌법 개정하기 이전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연도로는 1969년도. 가 되겠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래서 임기는 6년으로 한다라고 나와져 있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만들었던 게 예, 박정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죠. 1972년 순서 가주시죠. 자, 다음 3번에 3번이란다. 다를 보시면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인데 7년이라는 거 봐주셔야 됩니다. 7년 단임제는 전두환 때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시기가 1980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5년 중임할 수 없다. 지금이죠. 이거 언제요? 1980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당황스럽게도 예 그냥 가나다라 순서로 가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 시기에 어느 정도의 그 재위기간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쉽게 또 연결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가족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요. 힌트를 되게 많이 줬어요. 짜장면이 예,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맥아더 장군, 그리고 재물포 나왔으면 예, 그냥 인천 가주셔야 되겠죠. 그죠? 인천입니다. 자, 인천은요. 여기에 개항 이후 조계지. 그래서 인천에 가시면 그 조계 그 계단을 볼 수 있습니다. 양국의 조계지라서 한쪽은 약간 중국 스타일, 한쪽은 예, 일본 스타일인 걸 볼 수 있고 건물도 그래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그 짜장면 인 쪽은 이제 중국 조계지였고 그쪽 말
말고 이제 이 은행이 있고 이쪽은 일본 조개지였기 때문에 건물의 스타일도 다르고 그 계단에 있는 올려져 있는 그 동물의 그 스타일도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조개지. 그래서 조개지라는 건 땅을 빌려준 겁니다. 청과 일본에게 빌려줬었죠.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된 거 덕수궁 석조전 되겠고요. 일본과의 무역을 위한 외관이 설치됐던 거 삼포계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삼포계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포, 연포, 제포 그래서 남쪽에만 있지요. 울산하고 진해. 자, 그다음에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 투척했던 거 남대문이고요. 영국군 러시아 견제 거문도죠, 그죠? 남쪽입니다. 따라서 인천과는 전혀 관련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 나와져 있냐면 자, 해방 후 본국에 들어왔어요. 어쩌고 뭐 한이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내가 물러나겠다. 하야 하겠다. 누굽니까? 이승만이 되겠죠. 4.19 혁명 이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19와 관련된 내용 골라주셔야 되는데 호원철폐 독재타도 전두환한테 외쳤던 말이죠. 그죠? 요건 6월 민주항쟁 이전 직전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건 5.18 민주화운동이겠죠.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된 것도 5.18이 되겠고요. 양원제국회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4.19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 끌어내리고 헌법이 개정되면서 양원제국회 우리나라의 최초이며 가장 예, 마지막 얼마 있지도 않았던 양원제국회 되겠고요. 참의원 민의원. 자,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장기독재 저항한 거 박정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별로 이렇게 업적 묻는 건 항상 잘 나오니까요. 현대사도 빼먹지 마시고 연결 좀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현대사 한 번 더 나왔네요. 항상 나오는 통일 노력 되겠습니다. 가나다라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이 되겠는데요. 어느 정부 시기인지만 알면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그리고 남북 학생회담 요구 집회. 왜 학생회담을 하자 할까요? 이제 막 얼마 안 됐어요. 분단이 된지. 그런데 반공을 막 내세웠던 이승만이 물러간 거죠. 장면 내각 때일입니다. 장면 내각 때. 자, 그리고 14 남북 공동선언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그리고 정주영이 북방 방문한 거는 예, 김대중 때가 되겠죠. 따라서 순서대로 가시면 장면이 먼저, 그 다음에 박정희,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가주셔야 되니까 나가라다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요렇게 순서 연결하는 거. 항상 통일 문제는 꼭 나옵니다. 각 정부별로 좀 이렇게 통일 정책도 잘 기억 이렇게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예, 이번 합격에 대한 예, 지원을 또 해드리고요. 합격을 안 하셨을 수도 있고 하셨는데도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합격하셨다면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또 시험을 보실 거라면 꼭 잘 정리하셔서 기출에 나올 만한 보기들 잘 확인하셔서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